파스텔 색이요. 누런 벽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간주 대표 윤주희입니다. 2023년 자립준비 청년의 집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즌 2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요, 집 정리는 당연히 물론이고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고민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집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우리 별님의 집을, 근사하고 멋진 집을 만들어줬습니다. 먼저 컨셉 회의를 해서 컬러를 어떤 컬러로 쓸지, 그리고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들었는데요. 저는요, 이 거실을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카페 같은 거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실을 정말 큰 테이블을 놓고 예쁘게 조명도 설치하고 예쁘게 꾸며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친구들과 또 동료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맞는 컬러도 사용할 예정이고요. 가구도 청년들과 의논해서 예쁘고 근사한 가구를 놓아주고요. 어디 파츠라인지 먼저 탁탁 찾아주세요. 지금 이쪽 벽 빼고 나머지 다 여기 벽만 빼고? 네. 제가 오늘 뒤에 너무 예쁜 네 레몬색이 이렇게 보이죠? 원래 이 색이 아니었죠? 그죠? 네. 무슨 색이었어요? 파스텔 색이요. 누런 벽지였습니다. 이 집에 오늘 예쁜 공주님이 살고 있는 집을 완전히 다 뒤집어서 홈스타일링과 그리고 정리까지 지금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색은 저하고 우리 이 별님이랑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한 그런 컬러예요. 너무 예쁜데요. 원래 네. 지금 화면 입주가 아직 안 된 상태죠? 네. 이모가 할까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을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공간치유 드림이랑 선한 울타리라고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자립을 도와주고 멘토링을 해주시는 네, 그 비영리 단체들이 있으세요. 나오셔서 오늘 봉사까지 도와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지구촌교회 선한 울타리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서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쉘터는 저희 지구촌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저희 별님 같은 친구들이 사회에서 독립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저희가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그런 휴식 공간이고요. 이곳에서는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먼저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장보기, 일상생활을 동시에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사실 공간치 드림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주거 개선 사업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친구들을 커뮤니티 활동을 해서 보호하고 만남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1대1 멘토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굉장히 필요로 했었는데 선한 울타리에서 멘토링을 해주셔서 이미 결연이 돼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멘토링도 받고 있고요. 교회도 등록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별님이는 어때요? 셀터 들어온 지 얼마 됐죠 우리? 저 아직 한 달 안 됐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두 명이 같이 사는 공간을 혹시 원했는지 이런 것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일단 자립을 하고 나서 계속 혼자 지내다 보니까 사실 외로움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누군가랑 같이 살아보고 싶었어요. 어머. 그러니까 제가 만나보면 혼자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결국은 좀 외로움이나 고립감 때문에 같이 살고 싶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너무 의지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쉘터 같은 이런 어떤 구조의 아이들 어떤 방이나 이런 집 같은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거실을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랬죠? 거실에 좀 큰 테이블을 놔서 여러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굉장히 고심해갖고 카페 같은 또 조명에 또 카페 같은 테이블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공간은 우리 별리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 멘토링 하시는 이모들도 와서 휴식도 취하고 또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여기서 모임을 갖는 그런 공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예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하자. 유치하니? 파이팅. 유치해? 유치한 거 좋아했잖아. 네네. 옐로가 또 어울리잖아. 그렇죠. 사랑스럽잖아, 러블리하고. 또 변함없이 전 에드워드에서 페인트를 후원해 주셨고요. 컬러와 주는 또 치유 효과가 있어요. 또 그런 것을 나누면서 색깔을 골랐습니다. 포인트 컬러는 이제 우리 별님들마다 선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예쁜 우리 이제 공주님은 레몬 컬러예요. 그냥 굉장히 러블리하고. 그리고 전 에드워드 사랑이에요. 감사합니다. 지금 손잡이도 저희가 교체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입주를 새로 하면은 예전에 사용하던 게 손대가 묻어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교체를 좀 깨끗한 거로 다시 해줄 예정입니다. 오늘 이 교체랑 여러 가지 촬영도 도와주고 있는 우리 별님이 별님아 인사 부유 한번 해. 저희 함께 수고해드리고 계신 분들은 저희 공간치유 드림의 드림이 봉사단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1기가 지금 다 모집이 돼서 함께 해주신 분들은 1기분이시고 2기, 3기까지 지금 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오늘 저희를 함께 이렇게 도와주시러 오셔갖고 페인트를 엄청 힘들게 작업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기가 완전 메인 공간이라 여기가 네. 여기 거기 가잖아. 그냥 뭐 빼고 뭐 이건 빼고 그 빼야 돼. 조명 빼야 돼. 일단 이거 불 꺼놓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야, 지금 키고 하는 거고 이따가 교체할게. 그리고 블라인드를 할 거야. 이것도 감독님하고 같이 해갖고 어떻게 하는지 잡아갖고 블라인드를 설치를 하고 설치가 오늘 그렇게 세 개가 될 거야. 수인이 왔어. 페인트가 적당히 맞았어요. 네, 맞아 맞아. 득도하셨어 지금. 밥 하나 잘 지냈고 지금. 그냥 지금은 빔을 유지하면 눈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얘를 돌려갖고 이거 좀 다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가구 너무 많아서 공간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큰 요청이 여기를 카페처럼 그냥 그러면서 이모들도 많이 와야 되고 목장도 와야 되고 뭐 하도 와서 이제 그만 오라 그러는 거. 더 넓어졌어요. 좋아. 네, 조금 돌려줘요. 더 올려?